근데 반려견 데리고 자주 나오세요, 이렇게? 저는 되게 자주 다녀요. 12시간 비행이 가능하대요. 진짜요? LA 갔다 왔어요. 말도 안 돼. 기복이는 절대 외국인 걸 걸? 기복이 심한가, 기복이는? 기복이 심해서 기복인데. 그래서 기복이구나. 내 별명이 김기복. 우리 둘이 김기복 남매. 기복. 저도 기복이 좀 심했어. 아, 진짜? 근데 나는 얘는 성질이 안 좋은 거고 나는 기복이 심한 거고. 뭘 또 성질이 안 좋아. 이게 다 오해들 하신다 또. 아니 기복이가 성격이 진짜 밝아가지고 또. 그냥 인싸. 에너지가 너무 넘친다 진짜. 기복아 앉아. 앉아. 옳지. 어이구. 기복아 앉아. 앉아. 옳지. 어이구. 아니 아까 그 태연이 네 추천했던데 그 정원? 그 뭐라 그러냐? 뭐? 개드. 네. 저기 너무 우리가 아무리 경쟁이지만 너무 12조 목소리 아니에요? 아 미안해. 거기 어디 말하는 거지? 아 거기 개드 있잖아요. 시간이 좀 빨리 가. 나야. 제로, 잘 잤어? 아, 제로 잘 잤어요? 뽀뽀? 아, 굿모닝. 아이고, 좋겠다. 계단으로 내려와. 옳지. 아이고, 잘했다. 내려갈 수 있어? 오, 잘 내려가네. 내려갈 수 있어? 오, 잘 내려가네. 귀여워. 아이고, 내려왔네. 제로? 아침 운동. 아침 운동. 제로, 어디 가요? 제로? 기복아 아침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보아 아저 나가고 싶어가지고 저거 씨 나가고 싶어? 나가자 대표님 기복아 뜨나 여기 있네. 아 왔어. 잘 잤어? 잘 잤어, 오빠? 좀 부었네. 아, 머리는 라면사리 같은데? 노메이크업이시군요. 물어. 신났네, 제로도. 우리... 내가 서울도 이렇게 안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울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네. 아, 진짜 힘들다. 태연이 완전 집순이 진짜. 진짜로? 전형적인 비싼 돈 주고 집 샀는데 아니, 밖에 그럼... 나가 있으면 돈 아깝지 않냐 이 마인드. 그러면 아니 근데 강아지 키우면 가끔 산책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로가 저를 산책시켜요. 아 제로 때문에 이제 나가는구나 네. 가끔. 근데 제로 약간 드라이브 많이 해봤나 봐. 제로는 그쵸 스케줄 갈 때 항상 차 그러니까 안에서. 차를 탔을 때 가장 안정적이다. 밖에를 스케치하는 폼이 많이 따라다녀서 그래. 내가 봤을 땐 우리 중에 가이더 역할을 한다면 일단 태연이는 체력이 저질이라서 안 돼. 태연이는 체력이 저질이라서 안 돼. 얘 한 10분 걷다가 저 먼저 들어가서 쉬고 돼, 있을게요. 이러고 자유여행 하실게요 이럴 거야. 이게 강아지랑 여행 가는 건 사실 사람 컨디션이 필요가 없어.
강아지 컨디션이 최고야. 강아지 진짜 최고야. 잘 먹어? 먹는 건? 너무 잘 먹어. 그래. 계속 움직인다 안에서. 얘 너무 정신사나워. 흥분을 많이 해 얘가. 그리고 흥분을 너무 해. 얘 너무 얌전하다. 아 이 새끼 진짜 움직이 엄청 움직여. 제발 가만히 좀 있어봐.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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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안돼. 뭐가 들어가. 아이고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가. 뭐가. 아이고 얘 고개 집어넣어. 애교가 많아. 뭐가. 아이고 잘한다. 알아서 들어가네. 뭐가. 애교 너무 많지 우리 목. 아 이제 목이 기네. 목이 길어. 뭐가 앉아. 아이고 잘한다. 알아서 들어가네. 예쁘네. 아이고 뭐 알아서 들어가. 맞지. 아 형님 너무 얌전하다. 밥은 먹었어? 얘 아니면 나. 아 쟤지. 야 강아지. 나 좀 물어봐 주면 안 돼? 강아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쟤로 밥 먹었지. 입이 짧아 그리고. 아 그래? 나랑 똑같아. 그래 우리 강아지가 주인 닮는 데니까. 너무 똑같아 나랑. 쟤 얘 나 좀 가리지. 약간 까칠해. 아 진짜 주인이랑 똑 닮았네. 주인이랑 똑 닮았네. 자 음료. 자 여기서 저희가 고르면 되나요? 네. 자 뭘로 드시겠어요? 우리 왕님부터. 저 라면 있네요. 일단 그러면 우리 뭐 크로플 드세요. 크로플. 왜냐면은 준비한 게 많이 없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자기를 왕대접을 해달라. 제가 오늘 왕대접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왕대접을 받고 싶으시구나. 크로플 드세요. 알았죠? 아이스크림 빙수 맛있겠다. 추워요. 아, 아이스크림 빙수 맛있겠다. 아 추워요. 감기 걸려요. 아, 그럼 정해져 있는데. 아니 뭐하러 물어봐. 뭐 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표님 먼저 크로플 드시고 싶으시답니다. 네, 크로플. 네. 크로플을 받은. 예, 안 돼.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 아니 왜 소리를 질러요. 이거 뭐야 어떻게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여기를 어떡하지? 여기 글씨 써. 패키지 아니면 성광 해서 박성광 해가지고. 우와 여기 우와 박성광. 이거 호러 이게 호러 무비 같은데.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빨간색으로 썼으면 호러 무비인데. 아, 그 시럽으로 쓰지.